내가 죽인 거야. 내가 죽인 거 맞아, 문수야. 제 손으로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매시간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 애순은 그 고통을 끝내고 싶어 했고, 박문수는 애순의 부탁을 들어줄 수도,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어 괴로웠다. 하지만 박문수는 선택을 해야 했는데. 자식이 부모를 시해하는 것보다 더 극심한 배류는 없다. 인륜을 저버린 패역한 김혜순을 법대로 처형을. 법관으로서는 해선 안 될 판단이었지만 애순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엄마, 너무 멀리 간 건 아니지? 곧 갈게. 이거요. 자기가 죽으면 날 있게 드리라고 현관께 부탁한 모양이에요. 세상에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아픈 사람은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간병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게 사람들이 좀 도와주고, 아파도 걱정 없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 문수야, 네가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애순의 바람은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 조선왕 가족 중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개인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고, 나라에서 그 책임을 나눠지도록 했다.